이거만 하나 이렇게 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엿봇 몽골을 이렇게 뭐 자료하고 이렇게 한 게 뭐가 있네요. 진짜 엿봇하고 이렇게 해서 허락 받았고 9시 비행기니까 제 생각에는 한 7시 좀 넘어서까지 좀 놀다가 들어가는 게 나아요. 기본 준비물을 주는데요. 뭐가 있나 한번 볼게요. 진라면 하나 있습니다. 진라면 하나 있고 여기 뭐야? 가글 하나 있네요. 가글 하나 있고 요거는 오 뭐야? 막 떨어지네. 뭔지 모르겠네요. 아, 여기 스트리퍼 하나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거 영양갱 그다음에 먹을 거 전투식량들 이렇게 하나 받았어요. 그리고 오 요거 보니까 화장품 그런 거네요. 볼까요? 화장품 어떤 뭐 스킨 로션 그다음에 뭐 폼 이 친구는 로션 얘는 스킨 이 친구는 에센스 어우 이런 것까지 다 꼼꼼히 아예 챙겼어요. 놀구 부대찌개 이렇게 두 개 시켜서 저녁 먹고 들어갈 겁니다. 맛있게 먹을게요. 안녕. 일단 따라가. 모르면 따라가는 거예요. 네? 따라가. 아니 여행사 끼고 이렇게 여행 해외 나가는 거라 또 오랜만이네요. 안녕 반가워. 네, 공항입니다. 우리 차가 저기 있나 보네요. 저기 큰 대형 버스 저거 탈 겁니다. 아우 저기 우리 가이드가 빨랑 오랍니다. 빨리 가야죠. 1호차입니다 저. 1호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모든 일정, 모든 역사, 몽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러시아라는 나라가 우리를 69년 동안 그 지도할 때 몽골한테 잘 해준 것도 있고 모든 게 두 면이 있듯이 잘 못해준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역사 박물관에서 설명드릴 거고요. 네, 그러면서 그때 당시 우리가 잘못해준 게 훨씬 더 많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 그 민주화를 일으켜서 1988년 때부터 일으켜가지고 1990년대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넘어오고 러시아를 돌려보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우리가 1990년대 공산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지금 몽골이 민주주의 국가로 바뀐 지 약 29년째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한참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몽골이라는 나라의 발전을 대한민국의 발전하고 비교하면 대한민국의 1980년에서 90년 그 사이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부족한 점이 시내 투어할 때 물론 많을 겁니다. 물론 여행 목적은 선진국가는 그 대도시 발전 그게 목적이지만 몽골이라는 나라의 투어 목적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대자연 이게 최목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우리가 시내 투어할 때 조금 공사 현장에 있거나 먼지 난 데가 있거나 네 그리고 그 조금 길이 안 좋거나 네,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한참 발전하고 있는 나라라고 생각해서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우리가 계속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을 해가고 있고 다른 나라에서 선진국가에서 그리고 선진국가 되려고 하는 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우리가 몽골의 그런 제도를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몽골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영토는 세계에서 17위 대한민국에서 14배 크고 한반도에서 7.4배 큰 영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몽골 전체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약 340만 명, 30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지금 궁금하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뭐냐면 그 몽골이라는 나라는 813년 전에 원나라 때도 300, 지금도 300 이 숫자가 왜 안 늘어났냐고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해요. 네, 그렇지만 우리가 늘어났지만 원나라 때 1335년 때부터 1550년까지 그 몽골 제국이 흩어지면서 다시 모을 때 그 퍼진 인구를 모으지 못하고 줄어들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청나라 지배를 받으면서 여러가지 사건 때문에 줄어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늘어나려고 하는 도중에 내몽골을 뺏겼어요.
다시 줄어들고 다시 늘어나려고 하는 도중 1921년 때부터 1990년까지 69년 동안 러시아가 몽골을 지도했을 때도 여러 가지 사건 때문에 다시 줄어들고 다시 늘어나고 있는 게 약 340만 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몽골이라는 나라의 지금 현재 국경선의 총 길이가 8,322km. 네, 그리고 동서남쪽으로 우리가 중국이랑 국경을 하고 있고 북쪽으로 우리가 러시아와 국경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두 나라 사이에 껴서 존재하고 있는 나라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러면서 지금 몽골이라는 나라에 약 340만 명 중에 지금 날이 깜깜해서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왼쪽으로 보시면 왼쪽에 저 불빛이 보이시죠? 이게 지금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붉은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몽골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100만 명 조금 넘게 거주하고 있는 게 몽골의 수도 붉은 영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200만 명이 21도로 도를 몽골에서 아이마기라고 불러요. 21개 아이마그로 퍼져서 거주하고 있는데요. 21개 아이마그로 퍼져서 거주하고 있는 그 200만 명 중에 약 35만 명 정도가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어요. 유목민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여러분들이 유목민 아시나요? 유목민이 다섯 가지 가축을 키워서 살아요. 뭐가 들어갈까요? 양, 소, 말, 낙타. 한 가지 남았습니다. 염소, 정답입니다. 몽골 5대 가축은 양, 염소, 소, 말, 낙타. 이렇게 다섯 가지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몽골 전체 가축 수가 작년 조사 결과로 6,500만 마리. 인구하고 비하면 20배. 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요. 그게 왜 이렇게 많냐면 우리가 그 수백 년 동안 유목민 생활을 했었고 두 번째는 영토가 조금 넓다 보니까 그 가축이 방목할 수 있는 공간이 많고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몽골 그 가축 수가 금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일정 중에 5대 가축을 거의 5대 다 볼 수가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일어나는데요. 네, 그리고 몽골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그 계절하고 몽골 계절을 비교하면 똑같이 사계절이 있어요. 똑같이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몽골은 중앙아시아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몽골은 육지, 완전 육지, 바다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고지대, 두 번째는 고지대고요.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하고 똑같이 사계절이 있지만 다른 면이 있어요. 다른 면에 뭐가 들어가냐면 그 대한민국은 여름이 길잖아요. 그렇지만 몽골은 여름이 짧은 대신에 겨울이 길어요. 겨울이 11월 때부터 거의 4월 때까지 1년에 40%에서 45%가 겨울이에요. 네, 1년에 40%에서 45%가 겨울이고 추운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몽골 최저 온도 내려가는 데가 60도까지 내려가는 지방이 있고 우리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울란바토르는 영하 25도까지 내려가고요. 네, 그리고 영하 60도, 영하 50도, 그리고 최고 온도 30도, 35도를 대한민국의 30도, 35도로 바로 보면 안 돼요. 네, 그게 왜냐면 여기는 바다가 없다 보니까 건조한 나라고 대한민국은 습한 나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습한 나라의 추위하고 더위가 더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일 28도라고 보면 대한민국이 한 23도 정도로 보시면 돼요. 최저 온도 25도라고 하면 대한민국의 최저 20도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거의 그 사람이 느껴지기로는 그게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28도, 30도라고 해서 그대로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몽골은 1년 강수량이 대한민국보다 굉장히 적은 상태예요. 1년 강수량이 옛날에는 350mm밖에 안 됐었고 365일에 257일이 맑은 날씨였다고 하지만 지금은 조금 바뀌고 있어요. 장마까지 생기진 않지만 그래도 비가 어느 정도 오기 시작하지만 그래도 1년 강수량이 450mm 이상 올라가지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비가 그리 많이 오지 않는 나라라고 보시면 되고 비가 오면 복이 온다. 그런 말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 오지 않았었던 거죠. 네, 그러면서 그래도 요즘은 조금씩 복이 많이 오기 시작하고 있고요. 네, 비가 조금씩 많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10분 조금 넘게 이동해서 우리가 호텔에 도착하는데요. 그 제가 모든 것을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그 호텔에 도착하기 전에 몇 가지 주의사항만 얘기할게요. 그 어느 나라나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그게 당연한 거예요.
대한민국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몽골에도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몽골에 있는 나쁜 사람 중에 속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 수가 많지는 않지만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 네,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소매치기 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가 않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그런 관광지는 그런데 없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물건을 차 외곽쪽으로 가지고 내릴 경우 자기 귀중한 물건이 들어있는 조그마한 가방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내릴 경우 꼭 앞으로 매주셔야 되고 요즘 휴대폰까지 잘 챙겨주셔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유심카드가 생긴 이후죠. 유심카드만 빼고 자기 심카드 넣으면 그게 거의 그 사람께 돼요. 얼굴인식, 지문인식, 뭐 받치는 그 잠금 여러가지가 있어도 그것을 다 해결을 그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에 다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물건을 앞으로 잘 챙겨주셔야 되고요. 차 외곽 쪽으로 가지고 내린 물건은 제가 차 안에 두고 내린 물건, 차 자기 자리에 두고 내린 물건은 제가 100% 보상드리겠습니다. 차 외곽 쪽으로 가지고 내린 물건은 제가 마이너스 100% 보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자기 물건을 잘 챙겨주시면 우리가 투어 하는데 일정 진행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요. 두 번째, 치안. 치안은 몽골 분들이 대한민국 분들을 보는 이미지가 100% 좋다고 제가 거짓말 안 할 겁니다. 80% 좋아요. 10분에 8명이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올리고 두 분이 다운시킨다는 거죠. 네, 이게 세상에 100%가 없듯이 그 8명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80%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한민국을 보는 이미지가 좋아요. 그렇지만 또 보는 이미지가 좋은 나라가 있지만 또 안 좋게 보는 나라가 꼭 나라마다 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은 일본. 제가 대한민국에 있었을 때 그 물론 역사적 문제가 여러 가지 많지만 2002년 3년도에 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겨서 그때 당시 정광태라는 분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까지 만든 기억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몽골이 중국을 싫어해요. 물론 남쪽 국경에 있고 가장 가까이 지내는 나라고 가장 수입을 많이 하고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지만 역사적인 문제, 몽골 여러 가지 역사 문화적인 그런 것들을 자기꺼라고 우기기 때문에 몽골 사람들이 중국인들을 어느 정도 싫어해요. 네,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을 보는 이미지가 좋지만 일반인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는 가이드 이 여행업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몽골인을 제가 보면 5초 안에 제가 한 80% 맞게 판단할 수가 있어요. 아, 이분은 일본인, 아, 이분은 한국인. 이렇게 거의 맞게 판단할 수가 있지만 일반인들은 다 중국인으로 보더라고요. 네, 모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없을 때 될 수 있으면 호텔 주변으로 멀리 돌아다니시면 여러분들 안전상의 문제가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주의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긴 얘기를 했네요. 카페베네가? 그러네, 카페베네가 여기 있네. 뭐 그냥 일반 호텔 같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조식 먹으러 갑니다. 같이 내려가시죠. 같이 가요. 맛있는 아침을 먹고 이제 다시 또 숙소로 갑니다. 이거 하나 먹자. 하나 먹고 너무 1호차, 예. 여기야. 고맙습니다. 자, 이제 또 올라갑니다.